귀여운 거라면 그냥 못 지나친다고요? 같이 들어요. 이 맘속 마스코트.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의 수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네 맘속 마스코트 누가 귀엽나의 아나운서 박정은입니다. 새로운 시간표와 수업, 그리고 동아리들의 적응하느라 바빴던 3월과 시험 준비한다고 툭하면 밤샜던 4월은 금방 지나가고 저희는 벌써 5월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하구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잔뜩 있을 크고 작은 축제들을 기대 중이신가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할 일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6월 대체공휴일에도 공모전을 위해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우리 KDBS 영상 부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카메라 하나를 촬영 내내 들고 있었는데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 어깨, 다리 정말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팔을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아주 욱신욱신 거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학우분들과 방송국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영상부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 그건 그렇고 이번 7화부터는 여러분들께 세계의 다양한 지역 마스코트를 소개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한국 지역 마스코트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생각해보면서 방송을 들으면 재미도 2배, 상식도 2배가 될 테니 앞으로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마스코트들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노래 힌트 들려드릴 테니까요. 저희는 느긋하게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만나게 될 마스코트들의 국적,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 캐릭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저희가 방금 듣고 온 노래는 아이리스가 부른 We Are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너무너무 좋아하던 일본 아이돌이 부른 곡이라서 사심도 채울 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지역 마스코트들을 설명해드릴 타이밍인데요. 캐릭터 산업이 발달된 일본답게 마스코트와 관련한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서 그거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루캐라 또는 유루캐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루캐라는 행사, 캠페인, 특산품 소개 등 지역 홍보에 사용되는 마스코트 캐릭터를 의미하는데요.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유루캐라도 있어서 단순한 지역 마스코트를 넘어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루캐라 그랑프리라는 인기 투표 이벤트도 2020년까지 개최됐는데요. 유루캐라는 해당 지역의 인지도 상승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효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기 투표 이벤트에서 부정 행위가 벌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유루캐라가 뭐길래 그런 짓까지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사실을 알면 더욱 놀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단순하고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충 만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유루캐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토해가 강한 메시지, 불안정하거나 독특한 움직임, 그리고 사랑스러움과 대충 만든 듯한 느슨함,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조건인데요.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캐릭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지방 소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지역의 장점을 어필하고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마스코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소 치열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는 정말 오늘 방송 첫 번째 마스코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혹시 쿠마몬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친구의 외형을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는 캐릭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검은 얼굴에 새빨간 볼을 가진 조금은 바보 같은 인상의 곰돌이 캐릭터입니다. 가장 유명한 일본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서의 인지도 역시 상당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곰을 뜻하는 구마모토 현의 구마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쿠마몬은 원래 공식적인 지역 캐릭터가 아니라 2010년 규슈 신칸센 개통 이후 관광객 유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그런 쿠마몬이 SNS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유루캐라로 채택되어 구마모토를 대표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엄청난 인기로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된 쿠마몬은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쿠마몬의 기본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 3월 12일에 태어난 장난기와 호기심이 많은 구마모토의 영업 부장이라고 합니다. 곰의 모습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 의인화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 수컷이 아닌 남자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해요. 평범한 곰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쿠마몬 인형탈도 딱 하나만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스케줄표도 정말 빡빡하다고 합니다. 제가 쿠마몬의 일정표를 봤는데 19학점 들으면서 총 4개의 모임 활동을 하는 저보다 훨씬 바쁘더라고요. 구마모토현의 인지도가 낮았던 홍보 초창기, 쿠마몬은 블로그 키워드와 QR코드가 담긴 수만 장의 명함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각종 SNS의 팔로워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2011년 유루캐라 그랑프리에서 1위를 기록한 뒤로는 쿠마몬의 붉은 볼을 찾기 위해 구마모토의 딸기밭, 수박밭, 토마토밭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캠페인 활동을 하며 구마모토 현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쿠마몬의 인기와 명성만큼 쿠마몬이 그려진 학용품부터 시작해 인형, 롤케이크 등 다양한 형태의 굿즈도 존재하는데요. 쿠마몬 빌리지와 쿠마몬 스퀘어라는 기념품샵들도 있으니 저처럼 쿠마몬에게 푹 빠지신 분들은 일본 여행 가셨을 때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리나라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마스코트인 조화용 시찰단이 쿠마몬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요. 구마모토현청의 캐릭터 사업 담당 공직자들을 직접 만나 쿠마몬의 성공 비결을 듣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의 조화용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다시 쿠마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나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마모토현의 한 주민분은 우리 고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 또 있겠냐며 우리가 쿠마몬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나트의 테디베어입니다.
나티의 테디베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이번 방송 두 번째 마스코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로캐라 붐을 일으킨 유로캐라의 시초, 쿠마몬 못지않은 두터운 팬층을 가진 시가현 히코네시의 히코냥입니다. 히코냥은 일본 에도 시대의 시가현 고양이 전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기묘한 고양이 덕에 벼락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 전설에 등장한 인물이 거대한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어 히코냥의 머리 위에도 존재감 넘치는 투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귀, 검은 줄무늬, 그리고 빨간 나비 넥타이가 있는 흰색 고양이의 모습을 한 히코냥은 2007년 히코네 성축성 400주년 행사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첫 해부터 1년간 약 2,500억가량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로캐라의 시초라고 불릴만 하죠. 히코냥은 히코네성 주위를 선택하는 것이 취미인 고양이답게 히코네시 곳곳에서 지역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히코냥을 보려고 오는 관광객 수도 어마어마하고 매년 발렌타인데이마다 받는 초콜릿과 편지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귀여운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아, 이 친구가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타입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에서 응모된 1,167개의 후보 중에서 결정된 친구라고 해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겪어본 캐릭터다 보니 일본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대의 매력을 가진 마스코트가 쏟아져 나오는 현재까지도 흔들림 없이 슈퍼스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일본의 지역 마스코트, 즉 유로캐라 쿠마몬과 히코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전 회차들에서 소개해드렸던 한국 친구들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뭐랄까 좀 더 체계적이고 경쟁적이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공휴일이라 니맘송 마스코트 한 주 쉬어갈 예정이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은,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